오늘은요, 특별한 닭찜을 해요. 밑에다 베이스에 양파를 한 4개 정도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먼저 팬에다가 볶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머위하고 부추하고 떡볶이 떡하고 토마토를 이렇게 토마토를 깔고 그 위에다가 닭을 이게 후라이 치킨 한 닭을 여기다 얹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 녹말가루 전분 소스를 여기다가 부을 거예요. 아주 맛있어요. 걸쭉하게 녹말 소스 계란이 저기 토마토는요 붉기를 닿으면 영양이 배가 돼요. 그래서 큰 토마토를 통째로 또 방울토마토랑 같이 요즘 토마토가 우리 집에 풍년이라서 양파 풍년에 토마토 풍년에 부추 풍년에 뭐 풍년이 많죠. 머위도 이렇게 같이 곁들여서 그 칼로리로 저기 너무 살찌지 않도록 다이어트하고 철분 칼슘에도 좋고 이렇게 닭을 한 마리 튀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토마토 하고 이렇게 떡볶이 떡하고 떡볶이 떡도 같이 넣어서 이게 닭 토마토 닭찜을 한 접시 먹으면은 그 속에가 탄수화물도 들어있어서 따로 밥을 먹지 않고 그냥 원푸드로 한 접시 먹으면은 식사가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녹말 전분가루 묻혀서 튀긴 후라이 치킨을 제일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양파 깔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깔아서 익힌 위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참치 액젓하고 굴소스랑 저기 약간 단 건 넣고 참기름에다 후추 참치 액젓 넣어서 밑에 간한 거 위에다가는 튀긴 이 그걸 해서 녹말 걸쭉하게 녹말 소스를 얹어서 만들었어요. 아주 맛이 좋죠. 아주 맛이 좋은 토마토 닭찜 됐어요. 걸쭉한 녹말 소스가 들어서 이제 뒤집으면은 아주 맛이 좋은 탕수 국물처럼 약간 눅진눅진하면서 걸쭉하게 되겠죠. 오늘 맛있는 후라이 치킨 후라이 치킨 토마토 찜을 했어요. 아 맛있어요.